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고 있는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저 오른쪽에 계신 분 단발머리 하셔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서. 원래 단발머리 계속 고집하셨던 분이에요? 아니면 이번에 깍 자르신 거예요? 원래요.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가로수길에 나오신 분들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몇 년간 실례지만 단발머리를 고수하고 계신지? 6년 정도. 6년 정도. 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긴 게 안 어울려서. 긴 게 안 어울려서요? 얼굴이 되게 조그마셔서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친구가 되게 친한 친구는 아닌가 봐요. 그쵸? 친한 친구인데 카메라에 대한 어떤 무서움이 있어서 그럼 친구를 따라가야겠죠? 네. 네, 손톱이 이쁘니까 손톱이라도 한번 보여주세요. 새콤달콤이네요. 감사합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시는 길인가요? 아,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네. 자, 6년간 고수했고요. 단발머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어, 갤럭시, 아, 이거 G6. 아, 네, 맞아요. 어, 좋아요. 오, 똑같은 거 보이시네요? 네, G6. 사진? 아, 같이 찍죠, 형님? 아, 예. 네. 아, 형님 아닙니다. 예? 아, 형님 아닙니다. 제가 어, 어린 것 같은데. 나이 어떻게 되십니까? 87년생. 동갑, 동갑. 네, 아, 동갑. 네, 인사 한 번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G6. 야, G6. G6. Like 아, G6. 빨리 인사 한번 올라. 아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7. 예, 87. 펄키티. 펄키티. 예. 정말 귀엽죠? 제 친구들? 어, 뭐야, 저 편의점에서 라면을 드시고 계시는 여성분들이 있는데, 이벤트 어때요? 소세지를 드려라. 카메라 나만 비치고. 아,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카메라 안 찍고요. 저 방송하고 있는 최군이라고 하는데, 길거리에서 라면을 먹는 여성분들에게 소세지를 드려라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얼굴 안 찍히게 라면만 찍어주세요, 감독님. 아, 이게 편의점에서 그것도 가로수길에서 이임실 치즈라면을 드시고 계셔서, 저희가 특별히 원하시는, 저, 예? 원하시는 스키다시가 있으시면, 예, 예, 저, 아, 얼굴 안 나와요, 얼굴 안 나와요. 보시다시피 얼굴이 전혀 안 나오게, 이렇게 초상권은 중요하니까요. 원하시는 뭐 소세지나, 저 황해 하정우 맹키로, 혹시 뭐 아니요, 저기 저희 괜찮아요. 괜찮아요? 김밥. 네. 어, 김밥. 어우, 현실 무슨 김밥? 삼각김밥. 삼각김밥. 알았어, 지금 기다려봐요. 어, 삼각김밥. 삼각김밥 딱 세 개. 쭈꾸미 맛, 공갈비 맛, 무슨 맛이야? 우삼겹 맛. 사장님 여기요. 삼각김밥 세 개. 잠깐만, 저 물이 없네. 어, 저 목마르겠다. 생수 세 개. 어, 길거리에서 저렇게 딱 그거 먹고 있으면은 물 어딨어? 물 잠깐만. 어, 여기 있다. 싸구려 물로 아이시스. 아, 아이시스 싸구려 아니죠? 죄송합니다. 2+1 백두산으로.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백두산 2+1. 애비양은 사치죠? 미안합니다. 아, 예, 2+1 백두산. 백두산 참. 어, 지훈아 형이 지갑이 없네. 지갑 줘야지 형한테. 잠시만요. 어디 있니? 어, 지갑을 형이 저기 뭐야 그거 해야겠다. 야, 가지고 다녀야겠다. 4,700원이요.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 4,700원이면 4,700원이면 하나 둘 셋. 아이고, 역시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마이리틀 텔레비전 아시죠? 그거의 원조예요, 제가. 예, 방송하는 최군이라고 하는데, 예, 진짜로 아니 목마를 깨배.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콘텐츠고 만약에 저한테 어 꺼져요 막 이랬으면 그게 더 저한테 힘든 거고, 이렇게 받아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세 분 중에 그래도 한 분 정도는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한 10초 정도 해주셔야 되는데 셋 다 하면 좀 그러니까. 자, 한 명 모시죠. 자, 삼각김밥 사달라고 했던 분한테 갈까요? 예. 네. 그래요. 예. 쇼핑몰 얘기해도 돼요? 쇼핑몰 얘기요? 네네. 그거 들으려고 왔어요. 네. 여성 쇼핑몰 아시죠? 어떻게 돼? 저 예전에 거기서 여자친구 옷 산 적 있어요. 어딘지도 알아요. 네. 네라고요? 알고 있죠. 도예리 부티크. 네. 예리 씨죠? 아니요, 저희 셋이 이름 따서 도예리예요. 아. 셋이 하는 거여서. 아, 도. 아니요, 도. 도. 도예 뭐예요? 도연이요. 도연이의 도. 해윤이의 해. 해윤이의 해. 네. 리원이의 리. 리원이의 리.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죠? 2달 안 됐어요. 2달. 보통 이런 경우에는 6달 안에 빠개져요. 왜냐면 잘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어 이상하다 내가 이거 처음에 그래도 지분도 있는데 왜 나한테 들어온 돈이 이러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각자 갈 길 가자 이러는데 네. 두 달째 잘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지금 길거리에서 편의점에서 이렇게 라면을 먹는 모습이 혹시 우리 도예리? 네. 도예리 지금 많이 힘든가요? 아니 저희가 여기 지금 플리마켓 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플리 먹을 데가 여기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지금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까? 네 도예리라고 치면 도예리? 도예리라고 치면 나와요. 지금 몇 천 분이 보고 있으니까 나와요? 그럼 그럼 도 생방 도 도예리 해리 그 다음에 부티크 그냥 도예리로 쳐도 나와요. 아 이거 부티크 여기가 주로 여기서 뭐를 이제 하시나요? 저희 여성 의류랑 네. 이제 액세서리랑 네. 수영복도 이제 하려고. 아 수영복이면 저기 뭐시기냐 비키니 이제 여름철에 네네. 맞춰서 그러면 그 모델은 따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네 저 제가 본인이 그 사진은 지금 기재되어 있나요? 아니요 아직 안 올렸어요. 이제 올리려고. 올렸다고 해 그냥 올렸다고. 올렸어요. 어 올렸죠. 네. 지금 막 올려갔죠. 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가겠다고 지금. 오 그래 그래 왜냐면 여기 지금 여성분들이 엄청 많이 보고 계셔서 아, 예, 이게 사실 저희가 돈 받고 하면 이게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는 건데 이렇게 우연하게 만났기 때문에 어 옷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 이거 얼마예요? 라고 손님께서 직접 그거 너무 가 아니 자기야 손님이 왔는데 뭐 하시는 거야? 가세요 빨리 배가 불렀냐? 막 빨리 가서 팔어. 아 좋습니다. 아 왜냐면 이제 저는 가면 그만인데 우리 이런 기회를 좀 계속 드리려고 네네. 사실 가로수길에 돌아다니는 유동인구보다 더 많이 보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와. 좀 어때요 여러분들 도예리 어때요? 물어봐 보세요. 사이트 좀 우선 인테리어나 네. 좀 디자인 어떠신지 여러분들. 어 가격도 괜찮고 네 저희 되게 싸게 팔아요. 유로픽 무료 공유 승률 뭐야 이거 이 꺼지고 네. 홍보효과 비키니도 판매하나요? 네 이제 팔 거예요. 어 뭐야 이거 젤 소미나 슈즈 아, 오, 올렸어요 어제. 오, 여리여리 가디건 이쁘다. 네. 이거 다 들어가신 거예요. 액세서리 이쁘다. 액세서리가 많네. 도혜리. 권리원, 박혜윤, 김도연, 도혜리. 네네네. 일기 드레스. 액세서리가 많네요. 너무 싸서 남는 게 있나요? 뭐, 사폰이나 플랫슈즈. 아, 그게 제일 많이 팔렸어요. 세일 폭이 어떻게 되나요?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좋아. 아 근데 라면을 아직 좀 덜 드셨네. 아니 괜찮아. 아니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저 우선 저분은 먹여야 돼. 어디 있어? 다 팔았어요? 다 팔. 일로 와. 밥 먹어 봐. 안 팔렸네. 어, 밥 먹어. 저기 그러면은 어차피 제가 오늘 나왔고 콘텐츠를 해야 되니까 플리마켓 어디 사는 거예요? 이거 만 원에 팔아요? 만 원부터. 만 원부터? 네. 우선 먹고 있어 봐요. 자, 가위 어디 있냐? 오, 여기 있네. 아, 이런 식, 이게 있네, 이렇게. 아, 이렇게 플리마켓을 직접, 야, 이게 또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또, 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야, 이건, 만 원부터, 야, 이렇게. 오, 예, 셋 다 이쁘니까. 대충 플리마켓 끝난 시간 되니까. 개수작 한 다음에, 홍보 졸라 한 다음에. 셋 중에 한 명이 예쁘니까. 오, 이런 식으로. 대충 끝난 시간 됐으니까. 대충 팔아주고. 밥 먹을 시간 됐으니까. 밥 같이 먹고. 오, 예. 오, 예. 개꿀 컨텐츠. 개꿀 컨텐츠. 오, 예. 예쁜데, 근데? 이쁜데? 이쁜데? 도혜리. 우리 앞에도 아 보고 가세요. 보고만 가세요. 사지 마시고. 예, 비싸요 생각보다. 춥죠? 시안에서 가는 저희가 오늘은 더 많이 못 갔었고요.
하나라 안녕하세요. 여기구나. 아, 오늘은 꽃 안 팔아요? 꽃 있어요, 오늘도? 오케이, 오케이. 네, 좀 이따 또 갈게요. 나 그때 우리 꽃 주는 남자 할 때 그 사장님. 그 영상 되게 반응 좋아요.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가로수길 꽃 주는 남자. 보고 가세요. 아, 스이마셍. 니온지 데스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 수바라시.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이고 잠깐만 어떻게 해야 이거. 근데 맨날 이러고 있으면 춥겠네. 형님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밥 먹어야죠 형님. 생 힘들구만. 떠들면서 팔라고? 있어봐. 여기 있으니까 좀 그러네. 나 너무 아, 다 먹었어요? 왜 이렇게 안 먹어요? 어? 나 여기 있는 거 방해하는 거 아니죠? 그래요? 저기 궁금한데 저기서 막 시끄럽게 하면은 다른 분들한테 민폐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 알았어. 나의 한번 능력을 시험해 보고 싶다. 오케이. 아니야, 소리 지르는 건 오바고. 아니야, 소리 지르는 건 오바야. 소리 지르는 거는 오반 것 같고, 난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 눈치가 있어. 아, 그럼 예전에 배추도 팔았는데 이 정도야 껌이지. 근데 옷을 얼굴들이 있거든. 딱 옷 사러 나왔다들이 있어 지금. 어, 이 친구들 봐라. 일본인 같기도 하고. 아, 스미마셍. 아, 니혼진 데스까? 일본 니혼진. 와타시와 올도 니혼진? 다 니혼 제패니스? 너? 코리안 한국 사람 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인 척 해주지.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일본 친구들하고 같이 가로수길 좀 여행 나오신 거예요? 아, 오늘 괜찮으시면 혹시 어떻게 제가 글로 가도 될까요? 난이 난이? 어, 싫어요? 저는 지금 왜 일본 사람? 잠깐만. 아니 왜냐면은 요즘에 많이 일본인들이 가로수길 찾잖아요. 오늘 친구들이 처음 왔나요? 아니요, 가로수길은 처음인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그럼 친구들이 이 가로수길에서 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좀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가로수길 와보니까 어떠냐? 어, 영어로 하네? Very good. Very good. 어, 또 many many shopping. 어, not expensive. No, 비싸지 않아? It's okay. 어, no expensive. How 이렇게 friend 이렇게 meeting? 어. Studying abroad in Vancouver. 아, 밴쿠버에서 캐나다 far away. Yeah. Very cold, very cold. 야, 야. No heavy. It's okay. Okay. It'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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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a nice day. Good memory. Thank you. Thank you. Bye bye. 아리가또 도모다치. 아, 스미마셍. 그 신발끈 broken. 신발끈. 어, 신발끈. 어. Okay. Be careful. 예. 네. 와사바리. 오. 위험해. 어. 아이고 다 먹었네 이 친구들. 아하, 이 오파 옷이 이거 이런 것도 보십니까 이런 거? 네. 이거 좀 좋아하는데. 아, 이거 좀 보고 가세요.
This is mine. Very cheap, very cheap. Just $1.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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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아, 추워, 추워, 씨. 어, 어. 왜 안 먹고 왔어요? 네, 아니, 이따가 먹으려고. 이따 먹으려고? 아. 아니, 근데 이게 쉽지 않네, 진짜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저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말을 하고 인터뷰를 많이 해서 하는데. 어이, 옷이 떨어졌어요. 아, 이제 이쯤 되면은. 이걸 내가 왜 사줘, 여러분들, 이거를. 오케이. 자, 아, 그러면 잠깐만. 예, 제가 더 오래 또 믿고는 싶지만 저희가 또 생방송이고. 왜? 쟤랑. 아, 쟤랑 하라고요? 그럼 너랑 해야겠다. 아, 저희가 생방송인지라 더욱더 하고 싶은데 또 이 우리 도혜리. 네. 이분들만의 또 그 오늘 몇 시까지 하시죠? 아, 9시까지. 또 네. 조금 이따 저희 뭐 특별 게스트도 있고. 아, 지금 뭐 시청자분들이 지금 4,000명인데. 네. 조금 있으면 더 많이 들어오실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워하지 말고.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도혜리 쇼핑몰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저희 쇼핑몰은 세 여자의 스타일링을 이제 목적으로 해서 세 명이 정말 다른 여자들의 옷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단순하거나 뭔가 이렇게 한편으로만 이렇게 꺾인 스타일이 아니고. 네. 많은 뭐. 네, 저희 셋도 스타일이. 네. 너무 달라가지고. 그러네, 그러네요. 예. 네. 밥을 먹어서. 네? 아니야, 아니. 밥을 먹어서 식구 땡은 중요하니까 보내드리. 담배. 뭐예요 이거? 아, 저 명함이요? 명함에 연락처가 전혀 없는데요? 집어치시고. 네. 연락을 하고 싶으면 연락처를 주세요. 이게 무슨 호패도 아니고 조선시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게. 예? 나는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영업까지 했는데. 네, 지금 메일 주소를. 카메라에 이렇게 하려고. 아, 카메라에 보여주려고? 네. 아, 이렇게? 인스타. 인스타에서도 도예리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잠깐만, 적당히 해야지. 네네. 홈페이지 홍보에 일일 알바에 인스타까지? 아니, 적당히 빨아야지. 내가 밥도 사주고. 알았다, 농담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핸드폰 본인 건가요? 네, 혹시 모르니까 저한테 SOS 71 있으면 제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번호를 따는 게 아니고. 네네. 네. 이게 본인 인스타군요. 네네. 혹시 저한테 뭐 방송 관련해서 궁금한 거나 급하게 물어보실 일이 있으면 이거 제 핸드폰이니까. 네. 아이고, 이거 잘못했다. 네, 요거고. 저장 하나만 해주실래요? 저장해 주시고. 네. 네. 여기다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네. 이제 헷갈리면 안 되니까. 저 최군이라고 합니다. 최군. 네. 최군이고 문자 하나만 본인 이름 남겨주세요. 네. 본인 이름이 뭐죠? 저는 박혜윤이요. 혜윤 씨? 혜윤. 혜윤? 네. 혜윤이라고 문자 하나만 지금 남겨주세요. 왜냐면 핸드폰이 너무 연락이 많이 와서. 네네. 이게 다른 분하고 헷갈리면 안 돼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시 오도록 할게요. 파이팅. 네. 네. 자, 저희는 또 계속해서 가로수길에서 컨텐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윤이 연락 왔구만. 아, 우리 서포왕님 170개 감사드립니다. 서포왕님 17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나니? 서포왕님 129개 감사드립니다. 투구개. 아니, 지금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 솔직히 최고막 블랙인데 K방송이라 본다 있으면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K는 지금 우리 도련님은 지금 압구정에서 머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곧 올 거예요. 자, 나 최군 방송 저기 블랙이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벤트잖아. 가로수길 어디지? 나한테 오네? 카노 데스. 하, 카노.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Do you know? Yeah, I don't know. I'm Korean comedian, you know. Yeah, you're famous. Yeah. I have. Let's go.
네. How long in days Korea? How long? How long? Four days. And today, 가로수길 before yesterday, where you going? 어디 갔다 왔어요? Yesterday we arrived here. 아, 또 여기. Yeah. 또 another. Yesterday. Yesterday. 어. 너 홍대. 아, I live in 홍대. 아, 홍대 awesome, very awesome. Tomorrow. Oh, be careful, baby. Lexus. Your country car. Lexus. 스고이 카. 아, 오케이. 렉서스. 어? 와, 스바라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한국 친구 도모다치 좋은 친구. 굿굿.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안녕. 차 좋네. 한번 타 보면 안 되냐? 안 태워 주네. 잠깐만. 가이 어딘지 아이씨.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어디지? 가이 어디지? 가이 어딘지 알아야지 내가 저기 안 돼? 가이 왜 안 돼? 왜 안 되는데? 아, 가이랑 K랑 사이가 안 좋다고? 근데 지금 K가 없는데 뭔 상관이야 그게. 근데 K 이 새끼는 무슨 하... 이러다가 아주 론다 로우지랑 싸우겠어. 뭐 세상 여자랑 다 싸우는 거야. 여자랑 싸워서 남는 게 뭐가 있다고. 여자를 감싸줘야지. 아휴, 지 여자만 감싸지. 하하. 그러니까. 아하. 그만 좀 싸우지. 그 여자를 그. 가이님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야? 그분 열혈이랑? 그러니까 또 뭐 열혈이랑. 와. 예쁘다. 말 걸어봐야지.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가운데 계신 예? 뭐가 죄송하시죠? 아, 제가 뭐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죄송하다는 게 아, 저 따위랑 얘기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 바지가 김태훈 씨 바지인 것 같아서 혹시 공동구매를 어디서 했는지 여쭤보기 위해서 김태훈 씨 바지가 맞나요? 아닌가요? 박완규 씨 바지인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좋은 정보 고마워요. 자, 박완규 씨 바지였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네. 바지가 되게 저기 락커필이 나서 박완규 씨 바지를 입고 있었군요. 하하. 아,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인형 대신 뽑아주는 남자 최군인데요. 커플분 혹시 인형 못 뽑아가지고 지금 남자친구 분위기 안 좋은 거예요? 예? 뭐 지금 빈손으로 나오셨는데 대신 뽑아드릴 수도 있거든요. 제 돈으로요. 거부하는 거 보니 금수저군요. 대한민국 5% 화이팅. 화이팅. 네. 아, 컨텐츠가 많습니다. 제가 네, 안녕하세요. 저 마스크한 여자를 찾아라의 최군입니다. 혹시 메르스가 종식됐는데 예, 수고하시고 건강 챙기세요. 예. 한 바퀴 그냥 돌아볼까? 어? 뭐야 이거 뭐 발로 채웠다. 아. 네, 즐겨찾기 한 번씩 해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도 추천 누르지 말아주시기만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 하단에 즐겨찾기 한 번씩 해제 부탁드리고요. 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왼쪽 하단에 별 표시 한 번 더 누르시면 해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웃기다, 이거. 질삭. 어이구. 아니, 지훈아, 이런 건 찍지 마. 아, 이런 거는 원래 하는 거니까, 이런 거 괜히 티나니까. 안 찍혔지? 4,000분 넘으셨는데, 여러분들께 또 꿀잼을 드리기 위해서 옷 사주는 남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 만원부터가 있으니까 저 친구도 옷도 좀 팔아주고, 홍보도 좀 해주면서 오 깜짝 어이 귀여워 안녕 옷 사주는 남자 옷사남 예 네, 좋아요 와 만 원이면은 콘텐츠가 어차피 만 원 투자해서 유튜브에 만 뷰만 나오면은 어차피 개이득이니까 투자할 만합니다 예 네. 어 가이다 아닌가 가이가 아닌가 야 저기서 방송하고 있는 저 핸드폰 누가 누군지 봐봐 어 누구야? 셀카. 아, 셀카야? 아, 죄송합니다.
아, 저는 셀카북만 보면 방송, 아, 그냥 셀카예요? 아, 죄송합니다. 저기 방금 그분. 아, 죄송합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 BJ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외국인 같으신데. 스미마셍, 뚜이부치. 자, 옷을 사고 싶은 여성분들에게 옷을 사드리는 옷사남. 아까 나 강수지 씨 여기서 봤는데. 네, 형님, 누님들 감사드리고요. 즐겨찾기 해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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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최고. 형, 여자친구분? 어, 여자친구. 옷 안 사드려요? 어? 옷 안 사요? 최군입니다. 옷 안 사드려요? 아, 내가 여기 앞에, 바로 앞에 플리마켓이라고 있는데. 아, 진짜? 내가 이렇게 이벤트로 사드리고 있거든. 요즘 앞에가 방송이네. 아, 그래서 좀 그래? 나중에 좀 해. 나중에? 어, 어. 형, 들어가, 형님. 예. 아, 제가 아는 형 중에 재벌 형인데요. 예. 예. 좀 친해졌어요. 왜냐면 이런 얘기하면 좀 분위기 다운되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 날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 서로 울면서 통화 많이 했었거든. 같은 저 축구팀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참 좀 마음속으로 좀 이렇게 소울적으로 많이 교감을 했었어가지고. 아, 이게 다운되라고 한 건 아니고 그냥 팩트니까 여러분들 전 괜찮아요. 케이는 지금 압구정 짐에서 머리하고 오고 있습니다. 예쁜 모습으로 오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예, 가로수길만 남은 연예인 한 명씩은 인터뷰하죠. 예, 우선 저부터 시작하고요. 개그맨 최고. 디디디 하는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은 4000K로 보지만 제 눈은 6200만 화소입니다. 여러분들 제 눈을 믿어주세요. 제 눈이 좀 더 정확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꺾을게요. 잠깐만요. 야, 외국인들 상대로도 재밌겠다. 이 외국인들이 인형을 못 벗고 나오면 헬로 I am 아바타 돌 피건맨. So I wanna present for you. So if you can, my pain, my pain, myself, to pick up the door and give it for you. So you are okay? 그러면 okay, why not? Okay, okay. Let me go, let me go. 와, 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기다릴 시간 없는데? 여러분들 존댓말 하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존댓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존댓말 하셔야 돼요. 서로 그거는 지켜줄 인터넷 매너예요. 욕도 안 하고 저도 존댓말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보다 어린 친구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존댓말 해야 돼요. 싫어요? 싫으면 시집 가라고 할 뻔했네. 꼰대 될 뻔. 차차. 아, 옷을 사주고 싶은데 졸라 이쁜 여자한테 한 옷 하나 사주고 싶은데 어차피 만 원이니까 깎아주면 돼. 안녕하세요, 신라입니다. 방송하고 있는 최군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뭐가 죄송? 저 안 좋아하셔서요? 그러실 수 있어요? 외국인들 나왔다. 아, excuse me, can I talk to you? Question, sorry, it's okay, understood, okay, yeah, okay, let's go, let's go. 헬멧, 나이스 가이. 까였네. 국제적으로 까였네. 인터내셔널 커팅을 당했네.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의 여자친구의 옷을 사주고 있는 최군이라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알겠습니다. 칭원, 칭원, 커리커널 리어티얼마, 니 요콩마. 중국 사람 아니에요? 중국 사람 아니. 죄송합니다. 중국 사람 아닌데 난 뭐라 그런 거지? 한국말로 중국 사람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어휴, 왜 이렇게 오늘 인터넷도. 아니, 중국말 썼는데 방금. 아니, 죄송합니다. 중국어를 배웠는데 왜 중국인한테 안 쓰고 허짓거리랬네요.
오늘 여러모로 실수가 많아지네요. 아, 우리 K방송으로 내가 지금 5,000명을 찍고 있구나. 내 방송이나 잘하지. 참, 이런 거 보면 아이러니해. 어떻게 하면 더 내려놓고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부담감도 없이. 스타벅스 앞에 가히 있다고? 근데 스타벅스 여기서 너무 멀어. 와, 벤츠. 재방송도 즐겨찾기 한 번씩 해주세요. 아씨, 옆모습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무조건 이쁘다. 얘 무슨, 잠깐만, 혼자인가? 애매하네. 혼자인가? 혼자구나. 아,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못 들었겠군요. 안녕하세요. 네, 범죄자 아닙니다. 네, 방송하고 있는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싫어요? 왜 싫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네, 어디 가야 돼? 아, 누구 반대편에 친구 있어요? 아, 택시 잡아요? 아, 차 조심하시고. 투유 누나 들어오셨습니다. 투유 누나 안녕하세요. 캐돌이원 최집사도 최집사입니다. 아, excuse me. Chinese? Yeah. 아, 니오코마? 이티알 요코마. 我是 한글로 我是 샤오싱. 我的工作 샤오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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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的名字 최군. 최군. 아, today 今天我的 event for you. So, 你喜欢的韩国衣服你喜欢? So today event, if you can, I will show you, I will pay you, and if for you, get you, get me. Yeah, okay? It's in 1 minute. Yeah. Thank you. 现在干嘛?对不起,我汉语 이렇게 非常好, 不过 非常好. 汉语不是非常好。了解一下, 혹시, you okay? Come on, follow me. 뭐야? 오케이 오케이. 예, 바로 했지. 여기 부진 또 왼쪽 있죠. This is my broadcasting. Yeah, yeah. Korea, you know the Chinese many internet the broadcasting is many 很多. YYTV, Fanda TV, 뭐 You know? No? Okay, okay. So, 你叫什么名字？周琦。周琦。嗯哼。的朋友。同学。亲。Okay. 컴온 다 왔다 오케이 렛츠고 this way 아, 예? 아, 여러분들 저 됐어 so you okay select choice of the one so I will Liu Gaini Liu Gaini this is event this is my world event Okay, show. 보여주시면 안 돼, 보여주시면. 뭐 이렇게 아무거나 중국 분들이 와가지고. 他们 老板. 他们 老板. 댓글 있어? You okay? 왜냐면 이게 또 홍보를 하고 있어. 내가 되지도 않는 중국말로 진짜. 오케이. 你像我的韩语学费真的你不知道
한위, 한위. 워더 한위. 워더 한위. 니시, 니시와?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딱. 원, 원, 원. 이, 이걸, 이걸. 자, 이분이 골라주신다면 저는 하나의 선물을 중국분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지금 중국어 과외 시작한 지 두 달밖에 안 돼가지고. 니 오콩마. 또이부치, 또이부치. 랴오제이샤. 덩이샤. 오케이, 뭐. 어? What is 什么? You. 什么? 你喜欢的? 什么? 아, 세 달째네요, 세 달째. 매여. 매여, 매여. 짜이나, 너, 너, 朋友. 아, 朋友.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죠. It's okay? It's okay? 你不用不用 It's okay, it's okay. It's okay, the same color. Same color. 我的名字 최군 최군 谢谢 와, 어렵다 어렵다 와, 영업하는 거 진짜 어렵다. 중국인 내 되도 않는 중국말 써가지고 데려왔는데 여러분들 근데 이해해주세요. 왜냐면은 제가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뭐 그냥 뭐 했다 그렇게 보리머리면 저분들한테도 예의가 아닌 거니까 내가 더 파이팅 해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뭐 다 재밌겠어요. 중국말을 자제하라고요? 아니 중국인한테 중국말을 자제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텐션 업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쁘게 예쁘게 해주세요. 자, 이번에 한국인 도전하겠습니다. 공짜를 이상한 사람이라 의심했다고? 오케이, 오케이. 안 춥네? 많이 돌아다녀서? 좀 이렇게 땀나고 그래가지고. 씨, 연예인 냄새 난다, 어디서.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예인 냄새. 잠깐만. 알아본, 알아봤다. 알아본 애가 더 낫다. 연예인보다 알아본 애로 가자. 자, 어떤 식이었어요? 놀래라. 어떤 식으로 알아본 거예요? 아니면 뭐 지나가다 알아본 거예요? 아니면 뭐 방송인으로 알아본 거예요? 뭐예요? 네, 방송인. 어머나. 제 이름을 say my name. 아, 왜지? 철. 철구. 아니. 오. 코, 코, 코트. 최최 최군 아, 그래요.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저요? 아, 집에 그냥 가는 길이에요? 네. 바쁘게 가는 거구나 보구나. 알겠습니다. 조 알아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화이팅 조, 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매너 채팅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매너 채팅이 없으면 여러분들 매너 있는 방송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매너 채팅으로 매너 있는 방송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너 채팅 해주시면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옷 사주는 것도 더럽게 힘드네, 이게. 실례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하고 있는 최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탈색머리 찾고 있는 최군인데요. 탈색의 끝을 달리고 계셔서 멀리서 보고 머리가 배스킨라빈스 31 진짜 네 가지 맛인 줄 알았어요. 땡큐, 땡큐. 순간적으로 바나나 맛인 줄 알고 핥아볼 뻔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친구 세 명이서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밥 먹으러요. 밥 먹으러 가기 전에 가로수길하면 쇼핑인데 쇼핑 같은 거 오늘 할 생각 없으시고? 네. 없군요. 왜? 돈이 없어서? 아니, 이미 봤는데 친구가 사지 말라고. 아, 제가 왜 딴 게 아니고 오늘 이벤트로 뭐를 하고 있냐면 옷을 마음에 들어 하는 여성분들에게 간단하게 옷 사드리는 거라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앞에 보면 플리마켓 하잖아요. 예. 네.
플리마켓 여기 앞에 저 노란색 있는데 아, 네. 어 저기에서 혹시 세 분 중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제가 그냥 사드리고 있는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간다는 게 그냥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자는 거예요? 가자고요. 긍정적인 거죠? 네. 오케이 오케이 가시죠. 바로 옆에 여기 3m 앞에 요건데요. 어 아니 물건이 좋더라고. 제가 사드리는 거고 왜냐면은 왜 하시는 거예요? 아 시민들에게 기쁨을 드리는 거잖아. 이벤트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길가에 가다가 누가 공짜로 행복을 전하는 행복전도사. 어 행복 전도사. 예 크리스찬인데 아직 전도사. 아 정말요? 예 아직 예. 일요일날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인마 열심히 내일 하고 있잖아. 아 여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이게 안식일이니까 쉬시는 줄 알았죠. 아 주님께서 예 자 여기 예, 여기서 보시고 딱 하나만 골라 주시면 제가 예 하나만 골라 주시면 되고 예 여기 그 쇼핑몰인데 도해지 아 도해리 쇼핑몰 도해리 부티크인데 오늘 플리마켓 특별히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세 분하고 가장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직접 어 카메라 지금 감독님 이쪽에서 찍어주세요. 아 근데 멀리서 보고 저는 머리만 보고 뭔가 있어요 진짜로 노랗고 빨개서 예 지금 되게 멀리서 보면 만화 캐릭터 같기도 하고 네 빨리 골라 아,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예 야 머리가 빨리 골라 그래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이런 이벤트 하나 받아보는 거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요 예 와 만 원부터 만 원부터 어 만 원부터 어 그럼 그럼 친구 고르는 동안 자 친구 잠깐만 이쪽으로 이 친구 고르는 동안 잠깐만 와주실래요? 네 잠깐만 이렇게 땡겨볼게요 컴온 네 요거 딱 봐도 비싼 가방 같아 보이는데 목숨 걸고 사신 거예요? 네 아, 큰맘 먹고 사신 거 아니에요? 그린티 라떼 참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냥 라떼 예? 그냥 라떼 그냥 라떼예요? 어떻게 해서도 한 입이라도 안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예 예 어, 그거 이뻐? 확실해? 들어갈까? 한번 대충 대복이라도 해봐요 아 나 이거 벗기 싫은데 한번 벗어봐요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안에 형편없는 뭔가가 있어요? 아유 너무 네. 아유 이 친구는 야 이거 치마 쪽을 보시면 집에 커튼을 뜯어가지고 네, 식탁 뽑아 아 오늘 마련해서 그래서 어머님은 바닥에서 밥을 네. 드신다고 저희가 어디예요? 그게 저희가 제일 비싸요 그래요? 아, 제일 비싼 거라고? 야 보는 눈이 있네 얼마인가요? 75,000원 와 75,000원 우와 어? 어? 뭐라고? 꼬 네 돈 아닌데 왜 함부로 얘기해 내 돈인데 자 다른 것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아, 딱 이게 마음에 들어요? 네 아니 이게 만약에 저희가 오늘 책정된 제작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거 한 해로 끝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좀 해드려야 돼가지고 분량을 예. 많이 뽑으세요 예? 분량을 많이 뽑으세요 아, 저도 이제 그러고 싶어서 혹시 좀 3만 원 이하로 한 번만 예. 깎아달라고 빨리 말하세요 아니 그래도 75,000원 깎아봤자 3만 원까지 깎으면 양아치잖아요 예. 그래 야 이 친구가 인성이 좋네 그래 야, 이런 거 안 입는다고 하면 이분들은 뭐가 되니 이런 거 파시는 분들인데 아니 저보다 어. 예쁜 사람이 입을 거예요 아하 역시 아, 이 친구 아주 똑똑한 친구네 어 그래 너 양파망사 양파망? 어 이런 걸 양파망이라 그래요? 이걸 전문용어로 양파망이라고 하나요? 아니, 뭐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이런 거는? 그냥 그거 시스루 블라우스인데 시스루 블라우스 어떻게 씹을 안에 어. 안에 나시 입고 이거 어 안에 나시 입고 입으면 오 섹시하겠네 오 이 뭐야? 어 레이어드해서 입는 거 아 이런 거 위에 이렇게 입는 거예요? 어 아니 근데 친구들은 옷을 너무 다들 이쁘게 입어가지고 패션 쪽 종사자예요? 아니요 그러면은 어디 간호할까? 아니요 아니면 백수? 백수? 네 어 백수 좋아요 프리랜서도 좋죠 백조 아니 근데 백조치고 스타벅스를 먹고 있어서 보통은 동네 커피로 가야 되는데 일주일 예. 커피 안 먹을 거예요 오키도키 자 마지막 초이스 그녀들의 선택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요? 네. 감사드립니다 요거는 어떻게 되죠? 14,000원 아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14,000원으로 박수 얘들아 박수 감사합니다 잠시만 이제 그 아 자 요거를 이제 받았는데 여기 뭐 한마디만 자 오늘 길거리에 가다가 모르는 남자가 말을 걸어서 옷까지 받았는데 사실 네. 이런 게 평생 살면서 많이 쓸 수 있는 경험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옷 사주는 남자예요 옷 사남이에요 네 예, 어떤 기분인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안이 벙벙하고요 예. 상당하고 예. 뭔가 봉사를 받은 기분이기도 아, 하고 예, 예. 제가 이렇게 행복을 받았으니까 저도 다른 사람한테 행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나이스다 좋다 아이 나이스 바리 어 좋습니다 아 이거 봉투 자 그리고 이 친구도 자 이 친구만 이제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선물을 사주는 거 보면서 어 부럽다거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아니면은 왜 굳이 얼굴 팔리면서까지 저래야 되나 좀 후회가 들었나요 아니요 네. 골라줘서 좋았어요 골라줘서 좋았고요 우리 친구는요 네
친구가 예쁘게 입을 것 같아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가끔씩 이제 저 말고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옷 사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이벤트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친구가 좋아해서. 친구가 좋아하니까?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네, 자, 마무리 됐나요? 아, 좋았습니다. 네. 자, 오늘 밥 먹으러 가신다고 하셨죠? 네. 밥 맛있게 드시고 세 분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편집된 이후에 유튜브에서 최군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최군TV 검색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경계를 좀 풀어요. 지금 되게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촛불 집회랑 박사모 중간 같아. 지금 되게 경계심이 너무 심해. 오케이, 오케이. 가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하나 했어. 좋았어, 좋았어. 브라보, 브라보. 아, 이게 제일 비싼 거였구나. 이거. 7만 5천 원. 아, 그러니까. 여자들은 보는 눈이 있네. 아, 오케이. 케이야, 여기 어디냐면, 탐탐 가로수길 CU. 오케이, 오케이. 뭘 숨겨? 아, 저걸 숨기라고? 아니, 그래도 뭐 저걸 또 고르겠어, 설마. 자, 여러분들 즐겨찾기 해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른쪽 산단에 추천은 모른 채 하시고요. 별풍선은 여러분들 유흥해 쓰세요. 야, 강아지 이쁘네. 와, 이분도 진짜 이쁘다. 이분도 인터뷰하면 만명각이다. 아, 차 조심하세요. 아, 신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저 가로수길에서 옷 사주는 이벤트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네, 모르는 남자가 옷 사준다고 하면 괜히 공짜니까 두렵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도 있죠. 앞에 가시는 분이, 뒤에 계시는 분은 아동 데려가듯이 데려가시네요. 거의 뭐 그 가이드 느낌인데. 아, 인터뷰라도 좀 불가능하신 거죠? 예, 네, 어려우시면 그러면 얼굴 안 나오는 상태로 저희 채팅창 괜찮아요. 이 정도면 떨어지는 게 저도 눈치는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시간 되시고 행복하세요. 아, 진짜 이뻤는데. 아깝다. 아, 원래 진짜 이뻤는데 아깝다. 아,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들도 많아. 아, 빨리빨리 말해야 돼요. 원래 길거리에서 인터뷰할 때는 그 시간을 저에게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이분 탤런트인데? 아, 이분 누구지? 아, 탤런트 누구시지? 아, 되게 유명한 탤런트인데? 아, 지훈아, 넌 이름 생각 안 나니? 저 여성분? 못 봤어요. 어? 못 봤어? 근데 약간 쌩얼이라서 인터뷰 안 해주실 것 같다. 이미자 선생님 아니에요? 마무리 선생님 아니고요. 오! 세이브. 오케이, 세이브. 아, 왜 이렇게 방송 일찍 켰어요? 나도 괜히 미용실 갔잖아. 형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아, 야, 담배 한 대 피고 시작하자. 와, 야, 그래도 이 집사가 야 5,500명 만들어 놨어. 어? 역시. 자, 이제 불 지폈단 말이야. 최군형 블랙이. 일로와, 일로와. 블랙. 그래, 내 블랙. 해서 한 대 피고 출발하자. 녹화 눌렀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캐군이 간다의 최군. 케이입니다. 자, 오늘 벌써 4회가 됐네요. 네, 안녕하세요. 야, 저희가 어떻게 작년에 시작했나요? 그쵸, 그쵸. 네, 저렇게 말장난 삼아 시작했던 게 벌써 4회가 됐고, 그쵸. 오늘은 또 K 아이디로 가로수길에서 진행이 됩니다. 10시에, 예, 우리 또. 미녀 게스트분들. 예. BJ고요. 그렇죠. 많이 추워하시네요. 네, 지금 추워가지고 입이 얼었어요. 그럴 때일수록 많이 좀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어쨌든 뭐 이례적으로 오늘 시청자분들 벌써 5,500분 있으면서 함께하기 때문에. 네. 예,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화장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메이크업 받은 거예요. 이런 거 한번 하면 얼마입니까? 5만 원, 5만 5천 원. 안녕하세요, 사진 한 장만 찍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찍어주세요. 아, 이분이랑 찍을 거죠. 같이 셀카로 찍으세요. 예. 네. 누구랑 찍는 거고요? 너랑 찍는 거죠, 당연히. 네. 오세요. 네. 저 누군지 아세요? 아, 그 옆캠 옆캠 맞아요. 옆캠. 옆캠 옆기캠. 네, 내가 가방 들어드릴게요. 알아, 무슨 거지?
이뻐요. 인형같이 생긴. 나는 안 찍어요? 네? 나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최군. 근데 왜 안 찍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뿌리 염색 언제 할 거예요? 네? 뭐야, 비싸서 못해. 해줄까? 오빠 돈 있는데? 어? 애기처럼 생겼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디 가요? 네? 어디 가? 화장실이요? 오케이, 나이스 방관. 가시죠. 왜 외간 여자의 방광을 신경 써요? 오지랖이지 뭐. 형 좀 변태죠? 약간은 그래. 아, 어제 팬티 입고 자는 거 잘 봤습니다. 어. 영화 재밌더라. 핵소보지. 아, 또 안 봤잖아요. 봤어. 결과 뭐게요? 이야, 너무 슬프더라. 거짓말 하지 마세요. 스포하면 안 돼, 임마. 핵소고지 지금 개봉한 지 얼마 안 됐단 내가 말이야. 내가 중간에 끝날 때 나왔는데 형 자고 있었어요. 생각하고 있었어. 아, 이 감독의 내포한 어떤 의도가 뭘까. 여기에요? 여긴데. 이게 사이즈가 남자도 맞아. 아, 이걸 내가 어떻게 입어요? 아, 입을 수 있어. 그래, 메트로 섹슈얼. 오, 야, 청자켓. 그거 한번 받아봐요. 받아봐요. 남녀 공용이야? 네. 추우니까 한번 입어봐요. 오늘 어울리는데. 아, 입어만 봐요. 사라고 안 할게, 형님. 형님, 그리고 원래 이건데 택시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왔어요? 저 택시 타고 왔어요. 그럼 택시비 빼서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입어만 봐요. 딴 데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작을 것 같은데. 아, 입어만 봐요. 원래 요즘에 슬림핏이 유행이야, 형. 안에 아주 나이스! 아니, 안에 파란색을 입어서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입어보세요, 형님. 네. 아주 나이스! 오우, 아, 이거 저 입, 이게. 야, 형님이 오빠를 잘 봤네. 이거 원래 진짜 소화하기 진짜 힘든 건데. 어떻게? 오! 그래, 셀카 한번 찍고. 셀카 한번 찍고. 네. 셀카.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어때, 어때? 야, 너무 좋네. 어울리네. 막 올라오네. 응답하라 1988 같다. 막 올라오는데요. 복고풍이 있고. 이거 얼마예요? 46,000원? 야, 요거 46,000원인데 택시 타고 가야 된다고? 내가 이거 특별히 4만원 해드릴게. 어? 진짜 사야 돼? 내가 내 돈 주고 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입고 다녀야 돼요? 입고 다녀도 되냐고? 입고 다녀야 돼요. 그럼 뭐 추워서 입는 거 아니야? 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아, 예뻐, 예뻐. 아예 솔직하게 말해. 예뻐, 예뻐. 아, 솔직하게 말해. 어차피 형이 사는 건데 뭐. 나 신경 안 쓰지. 추우니까? 내 돈 아닌데. 네 돈인데 뭐. 다른 옷도 좀 있어요? 아니, 왜냐면은 아니, 잠깐만, 빨리 벗으세요, 고객님. 안 살 건데 왜 입어보세요? 아니, 이거 사라면서요. 아,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니, 사라면서. 아니, 안 사도 된다고. 아니, 이거 입을게. 예? 입을게. 아, 아니에요. 아, 입을게. 진짜로? 걔네 이제. 아. 얼마라고요? 내가 이거는 진짜로 우리 도혜리의 어떤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진짜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 사지 말라는데요? 아니, 내 돈인데 뭘 사지 말라 그래. 5만원. 아니, 아니, 우리 또 K 동생이고 옷도 하나 해주고 싶고. 약간 고경표 느낌 나네, 응답하라 1988에. 표정이 왜 그래요? 뭐? 표정이 왜 그래? 원래 여기 울상이야. 우울증도 있고. 그리고 이거 사기치지 마. 뭘 1만원부터야 이게. 무슨 1만원부터 딱 보니까 이제 부터는 되게 작게 써가지고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딱 봤어요. 만원인 거 와서 봤더니 75,000원, 46,000원. 이게 상술이야. 아, 속상하네. 좋아. 잠깐만, 카톡이 왔는데 여비제이한테 카톡이 왔네요. 가로수길이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어떡하지? 잠깐 오라 그래요. 방금 보고 있나 보다. 응. 얘 오면 대박이지. 카몽. 자, 좋습니다. 오늘 9시까지 할 거죠? 네. 자, 좋습니다. 그 홈페이지 아까 잠깐 서버 폭발했었는지 알아요? 아니요. 도예리? 진짜요? 엄청 들어가가지고 폭발했었어.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 내가 옷 하나 팔았으니까 가운데 친구는 잠깐만 인터뷰 한번 해줘. 또 도혜리의 누구죠? 레? 도현이요. 도 일로 와봐. 여기가 뭐냐면 이 세 분이서 직접 하는 쇼핑몰인데 직접 이렇게 플리마켓 나와서 이렇게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오. 가운데로. 네? 올해 24살? 몇 살이었죠? 까먹었다. 저요? 24셋? 몇 살이더라? 29이요. 나이를 몇 살이더라? 29은 제 정신이 아닌가? 잠깐만, 너 몇 살이야? 9. 와, 둘이 악수, 동갑.
자, 하나 둘 셋. 무슨 띠? 하나 둘 셋. 뱀띠. 듣고 대답했네. 아니요, 뱀띠예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막 두 달밖에 안 했지만 우리 K 씨도 쇼핑몰에 대해서 정말 잘 알잖아요. 네. 예, 쇼핑몰에서 많이 구입도 하고. 네네.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든 점은 좀 뭐예요? 저희 존재를 모른다는 거. 아, 아직 인지도 이건 연예인과 같은 거네요. 그럼 이렇게 힘든 쇼핑몰 하다 보면은 뭐 물건도 띄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시간 없어서 네. 데이트할 시간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남자친구분이 쇼핑몰 한다 그랬을 때 좀 이렇게 너무 싫어하거나 하진 않았었는지 궁금해요. 네, 안 싫어했어요.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 가고. 자, 다음 번. 자, 도혜지 도혜리. 해 누구야? 해 일로 와. 해. 예, 오세요. 자, 같은 질문입니다. 쇼핑몰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연애하는데 불편했을 것 같은데 쇼핑몰 한다 그랬을 때 남자친구가 싫어하진 않았나요? 없어요. 오. 자, 진정한 도예리 부티크. 기가 막히네. 이 시대. 사실 근데 쇼핑몰이 한때 붐이 있다가 약간 주춤했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쇼핑몰 하면서 기본 뭐 투자 초기 자금이나 이런 걸 어떻게 마련했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그냥 각자 셋이 계속 모아서 네, 조금씩 그렇게, 네, 그동안 하던 일로 모아놓은 거예요. 쇼핑몰 하면은 막 진짜 막 대형 쇼핑몰들은 TV 광고도 하고 뭐 배너 광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런 홍보 효과가 좀 필요하긴 할 텐데 네. 오늘 저희 홍보 효과는 좀 마음에 드시는지?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포옹이라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네. 아, 근데 제가 거부합니다. 네. 아, 제가 할게요. 아, 예? 제가. 왜 내가 만들어온 판인데 네가 왜 하는데? 대신. 아, 형이 안 하신다니까. 대포맘이야? 대신 포옹해주는 남자? 네. 아, 그럼 이분의 선택을 따르자. 자, 어차피 둘 중에 하나한테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고 둘 중에 한 명이랑 포옹을 해야 된다면 자, 그래도 아니, 난 이건 쿨합니다. 자, 손가락으로 지목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제가요? 예. 아, 하나, 둘, 셋. 네, 여기죠. 저요? 네. 이리 와라. 방송 꺼라. 열심히 해라. 방송 끄냐. 열심히 해라. 하고 9시까지니까 저희는 중간중간마다 콘텐츠 할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혜리 부티크로 올 수 있으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좀 이따 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미안한데 우리가 방해하는 건 아니야? 아니요, 괜찮아요. 너무 감사해요. 자, 가시죠. 세 분 다 예쁘시다. 예뻐서. 아니 그래서 내가 처음에 네. 여기서 라면 먹고 있길래 삼각김밥 사주면서 큰 그림 만들었지. 잠깐만 카톡. 그분 오신대요? 야, 오면 대박인데? 지금 근처다. 어딘지 몰라요, 저. 저 어딘지 몰라요. 야, 얘 오면 대박이다, 오늘, 씨. 그쵸. 야, 그, 어쨌든 오든 안 오든 그때까지 우리 거 하자. 자, 우리 K씨 오랜만에 나왔고 가로수길 참 좋아하시는데. 자, 오늘 K씨가 가장 좀 인터뷰하고 싶은 대상은 어떤 대상인가요? 예쁜 여자요. 에이, 좀 디테일하게. 아름다운 여자요. 더 디테일하게. 정말 아름다운 여자요. 핸드폰 좀 잡아주시고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아니 아직 제가 추위가 아직 안 녹아가지고. 야, 이 옷을 입었는데. 야, 근데 어울려. 어버버거리고 있어요. 어울려. 감사합니다. 야, 케이야, 근데 잘 입겠습니다. 형이 옷 사줬는데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하네. 했잖아요 방금. 언제? 방금. 언제? 방금. 다시 한번 해줘. 싫어요. 귀에 속삭여줘. 한번 했잖아요. 한 번만 더 해줘. 아, 싫어. 두 번 하고 싶어. 싫어. 왜 맨날 한 번 하는데? 싫어. 나도 만족할 수 있게. 아주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라고. 지금 구질구질이라고 했어? 그래. 차온다. 여기 치가 죽어라. 오빠 맨날 이런 식이지. GTA야? 쉬, 내놔. 고마워. 아, 싫어. 잘 입을게. 자, 그러면은 저희 우선 왜? 가방이.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형은 어떤 분들 인터뷰하고 싶어요?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분들.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분들 좀 약간 성격이 밝은 분들 좋아. 그렇지. 밝은 분들 좋아하고. 그렇지. 이분 인터뷰 할 수 있겠다. 아,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로수길에서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여기 왼쪽에 있는 남자가 29살 박준규 씨라고 포항에서 오신 분인데 지금 여자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처음 만난 여성분에게 외모 평가를 좀 받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외모만 봤을 때는 그냥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점수만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보시고 본인의 이상형에 맞춰서 10점 만점 하나 둘 셋. 10점인 것 같아요. 만점이요? 아, 그 평소 이유가 그 이유가 아, 제가, 그러니까 제 기준이잖아요. 예. 제가 지금 약간 눈 쌍꺼풀하고 이렇게 옆으로 찢어진 눈. 네, 찢어진 눈에 피부 하얗고
착하게 생기는 저 27이에요. 27살. 아, 두 살 차이면 궁합도 안 본다는 그 나이 아닌가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닥치시고요. 궁금한 게 이렇게 그러면 10점짜리 남자가 여자친구를 못 사귀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 여성분은 제일 싫어하는 남자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이런 남자는 정말 100억 있어도 못 만난다. 허세? 허세. 네. 아, 자 본인 허세가 저 월세 280만원짜리 삽니다. 와 허세가 어떻게 280 월세 280 산대 어때요? 아 그래요? 허세예요? 아 근데 능력이 있는 아 능력이다 괜찮은데 아 근데 막 능력이 없는데 막 그렇게 막 하면은 아 그치 한 달에 버는 돈이 300인데 280 살면 허세니까 한 달에 얼마 버시죠? 저번 달 기준? 많이 벌어요. 아 그러니까 대충 7천인가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7천이에요 한 달에? 모르겠어요. 아 진짜 수익이 한 달에 7천이라고요? 아니 얼마죠? 7천 맞아요. 네. 그러면 7천에 280은 허세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아 알겠습니다. 자 또 허세 말고 이런 남자는 절대 못 만난다. 바람둥이? 바람둥이? 바람둥이. 아 알겠습니다. 그랬네요. 진짜 아쉽지만 지금 진짜 잠옷 너무 바람둥이거든요. 아. 담배 피고요 바람 피고요 할 수 있는 건 다 물담배도 핀대요. 아. 속상하네요. 아니, 가방을 보아하니까 약간 변호사 무슨 일 하시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 병원에서 일해요. 병원에서 환자로 아니 뭘로 간호사 아니 방사선사예요. 네? 방사선사예요. 방사선사? 방 암 검진해주고 아 뭐 MRI나 네. 이런 오 너무 와 궁금한 게 있는데 암 환 관상이 있나요? 얼굴이 좀 안 좋다거나 간이 안 좋으면 피부가 좀 어둡다 어때요? 제 얼굴은 좀 이렇게 진짜 맨날 술 마시거든요. 관상으로만 봤을 때 어떻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나요? 간 초음파 한번 받아보세요. 어떤 초음파를? 간 초음파. 간 초음파. 네, 네. 알겠습니다. 초음파. 혹시 가면 직접 해주실 수 있나요? 그건 기계가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저 이제 집에 가려고. 집에 가는 길이요. 오늘 급작스러웠을 때도 불구한데 이렇게 점수 주셔서 감사드리고 가기 전에 번외 경기로 저도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솔직하게 점수 주시고 바로 가세요. 코멘트 달지 마시고 하나, 둘, 셋! 아, 10점, 1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제 최근 형이랑 저랑 자기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자기가 잘생긴 줄 알아요. 방송 끝나고도 얘기했거든요. 이 새끼가 형이 맨날 배워봐. 뚱뚱하다고 방송에서 놀림 받으니까 아이, 방송 좀 하고 있어봐. 왜? 아니 형 잠깐만요. 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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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면 안 때리면. 지금 우리 가로수길이냐고 물어봤어. 이 새끼 왜 반말하지? 가로수길이요. 가로수길이 야가 아니고요. 나 예. 이게 야 가로수길이요?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좋아요. 이번 인터뷰는 KC 주체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이분들 뭐 하시는 분들인지 궁금한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 인터뷰 가능해요? 저 아프리카TV K라고 하는데 네.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저 길을 찾고 있어요. 어디 가시는 길인데 여기가 그 가로수길 내비게이션이라고 길 다 알거든요. 가로수길 토백이 31년차 최군입니다. 상호명만 얘기해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렌즈미. 예? 렌즈미 여기에요. 여기 그 한이가 모델로 있는 렌즈. 아 맞아. 예 여기 직진하시면은 여기 따라오세요 렌즈. 아니 잠깐만요. 예, 인터뷰 하시면서. 아 예 네. 예, 인터뷰하면서. 렌즈 두 분 몇 살이시죠? 렌즈미 저기 왼쪽에 있는. 몇 살 같아요? 짬뽕 밑에. 고등학생이요. 네. 고등학생 몇 학년이에요? 3이요. 아 고3. 두 분 다 고3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짐을 한 보따리 싸고 가시는데 뭐 사신 거예요? 옷이요. 아 오 쇼핑하셨구나. 이 정도면 거의 이민 아닙니까? 학생인데 돈이 많나 보다. 아니에요. 혹시 아프리카TV에 좋아하는 남자 미디 있어요? 이 친구분들 일로 오세요. 혹시 본인들이 즐겨보는 방송? 저 그 조섭. 조섭? 아 조섭님. 아 조섭님. 네. 그럼 이쪽 분은 흑인 말하는 거죠? 저 아닌가? 조섭? 오케이 오케이. 저는 네. 턱형. 턱형. 왜 하필 턱형이죠? 아 그냥 뜨길래 봤어요. 아 좋아하는 BJ는 아니고 그냥 네, 본 사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길 안내를 해드리죠. 아, 길 안내가 아니고 저기예요 저기. 아 이거 바로 앞이에요? 이제 직진하면 바로 왼쪽에 있는 거. 아, 렌즈미 말하는 거죠. 한이가 모델로 있는 거. 안 보이는데요? 눈이 안 보여요? 아니 그게 건물이 없는데. 따라와 봐봐. 아니 형 근데 왜 고등학생 분들이라고 이렇게 차갑게 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나 고등학생들 인터뷰를 좀 조심스러워. 아~ 자라난 청소년들이 이렇게 나같이 때묻은 놈의 어떤 그걸 주기 싫어서 여기서 32m 걸어가면 바로 왼쪽에 있어요. 진짜 직진해서 바로 왼쪽. 저희 지금 눈에 보여. 가면 돼. 출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형 고등학생 분들한테 좀 약간 그렇구나. 아, 그게 아니고 졸라 이쁜 애가 있어서. 어디? 아, 돼지가 이쁜 여자 한번 밝혀요. 어디요? 아씨, 잠깐만 어디로 빠졌는데? 유부초밥 코트 입고 있었는데 근처에서. 잠깐만 멈춰봐봐. 여기서 사라졌다는 건 여기 들어갔거나 아니면 인형? 아니 인형 그게 아니야. 유부초밥 코트. 유부초밥 코트가 뭔데요? 그 있잖아 유부초밥 코트. 어? 유부초밥 코트. 떡볶이 코트? 아니 아니 유부초밥 색깔의 코트. 아이씨 코트. 겨자색 코트? 아니 아니 유부초밥 코트. 아유 코트 코트 노래를 부르네. 아 노래하는 코트. 코트가 볼게 안 아 없네. 이분이다 이분 여기 있다 있다. 아 이분이구나. 네가 한번 해봐라 진짜 이쁘. 내가 할까? 네가 할까? 형이에요. 네. 그래도 말빨.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프리카TV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간단한 설문조사 딱 하나만 있는데 질문 딱 하나거든요. 네? 네? 죄송하다고요? 뭐가요? 뭐 파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 뭐가 죄송... 잠깐 말씀만 해주시죠. 아 인터뷰가 불가능해서? 아... 저 평소에 좀 수줍은 성격이라서 존중합니다. 그런 거 리스펙 하니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듣고 계신 음악 공유라도 어떤 음악인가요? 아 에일리 음악. 아 도깨비 화이팅. 좋습니다. 자 아 지금 역캠한테 카톡이 왔어요. 와 이게 진짜 이쁘다. 저분 연예인이라고요? 근데 그분 옷 뭐지? 그분 옷 뭐지? 조심. 아직도 추워. 너 추위 많이 타는구나. 도깨비니 한 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형이랑 옷을 맞춰서 입고 올라 그랬거든요. 내 나만 너무 두껍게 입으면 좀 그래 보일까봐. 충전 불가니 감사드리고 민트픽 감사드립니다. 아 민트픽님 감사합니다. 지연익님 오파라 감사드립니다. 10시에는 제가 모신 게스트분 오시고요. 그리고 네. 급작스럽게 BJ분이 또 연락이 와가지고 오실 것 같아요. 걔랑 좀 걷다가 밥 먹어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중동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즐겨찾기 한 번씩 해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야, 많이 올라온다 니키. 저는 형 머리 위에도 닿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뭘 했는데. 저요? 태권도 했어? 저 좀 유연하거든요. 야 유연히 보고 싶다. 제가 형 진짜 가만히 있어봐요. 아니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요. 카메라 잘 잡아주세요. 제가 한번 해봐도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저를요? 안 올라가네. 안 올라가네. 안 올라가네. 아, 근데 순간 내가 네. 엉덩이 쪽에 집중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아, 나 지금 순간 지릴 뻔했어. 저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운이 지렸었어. 아, 진짜 똥살 뻔했어. 그래서 팬티 버리고 저희 야외 방송하다가. 아, 아, 괜찮아요? 아니, 아니, 딴 거보다 아픈 거보다 놀래가지고 똥 지릴 뻔했어. 세 개 안 때렸어요. 잠깐만. 돼지 두루치기라는데요? 근데 참 아프리카 BJ 중에 형한테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 너만 돼. 죄송해요. 너 아니었으면 벌써 끝났어. 아 카일린 감사드립니다. 팬클럽 가입. 아 철구도 최군이가 이렇게 안 돼. 철구도 이렇게 못해. 하는 척만 하지. 자 꿀잼감 만들어 봐야죠. 예쁘다. 누구? 아, 저 눈이 나빠가지고 저기 두 분? 아 근데 역광 때문에. 근데 인터뷰 안 해줄 사이즈. 그것도 사이즈가 나오네. 아, 얼굴 표정 보면. 와 현재 시청자 7,700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만 명가 가야죠. 근데 진짜 캐군이 간다 오랜만에 하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야 게스트 오기 전에 8,000명 찍어놔 놓자. 나중에는 낮에도 한번 해요. 그래 그래. 낮에도 한번 하고 여름엔 부산도 가고. 그래 그래. 야 어두워졌으니까 이쪽 골목보다는 바깥쪽 골목을 공략해. 큰 길 한번 가보죠. 아, 큰 길이 연예인도 많고. 형 아까 연예인 냄새를 잘 만든다 그랬는데. 강수진님 만났어 아까. 어? 그 나이 많으신 분? 아우 나이 많으신 분이라니. 그 김국진 아저씨. 피앙세. 오 인사했어요? 아 인사를 어떻게 해. 방송이 아니었어. 그냥 걸어가다가. 아 걸어가다가. 저분들도 예쁘다. 뭐죠 모델 같은데. 저 정도는 약하지. 형이 뭔데 약하다 세다. 쉬어 뭐 안 되나. 나도 개치 없나? 개치 인정합니다. 아 예전에 여기서 그거 샀었잖아요 겨울에. 아 맞아. 장갑. 얘 이쁘다. 누구야?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싸우고 있다 싸우고. 표정이 안 좋으시다 그죠? 예원이야 민망할
김옥빈 씨 지금 가로수길에 있음. 옥빈 누나는 저의 고향 선배죠. 아, 좀 친한 척 좀 하지 마요. 아, 이 옥빈 누나는 나랑 고향 선배야.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순천 광양 출신이에요. 아, 진짜로. 근데 김옥빈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고요? 어. 그러니까 일진이었다고요? 폭주를 뛰었다고요? 어, 오토바이를 타면 일진이죠? 그러니까 폭주를 뛰었다고? 아니, 왜 폭주죠? 오토바이를 30km로 탈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몰아가죠? 오토바이인들한테 혼날라고? 맞아요. 김옥빈 님이 지금 나는 인터뷰도 했었고 누나도 다 알아. 아, 그래요? 그럼 예전에 시체가 간다 할 때 인터뷰도 했었고. 시체가 간다? 그럼. 아, 시체가 돌아왔다. 자, 이쪽으로 걸어가시죠. 좀 약간 커플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죠? 아, 그럼요. 당연하죠. 오늘은 그런 날이니까요. 개구니 간다는. 와, 아벤. 아이씨. 아이, 부가티도 봤는데 뭐 저 정도야 뭐. 아, 외제차 가로수길에서 절대 보고 흥분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말 걸지 마라. 진짜 멋있다, 그죠? 야, 뭐 저 정도 너 살 수 있잖아. 맘먹. 야, 두 명. 대박. 이뻐. 모델.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도망? 잠깐만요. 저 부끄러워 죽겠네 진짜. 아니 이제 팬다. 아니 왜 나 아는 사람이야? 걸그룹이야? 아니 그것만 알려줘. 저희 지금 안 돼? 소속사 저희, 있어? 저희 진짜 힘들어요. 소속사 있어서 그래? 아 진짜 소속사 때문에 그러면 나 그냥 갈게. 소속사 때문에 그래? 그냥 갈까? 아니 나 알아? 지인이야? 걸그룹이지. 나랑 인터뷰했었지. 아니야? 근데 왜 도망가는데? 나랑 사귀었었어? 아니야? 소속사가 있어서 그래? 그럼 이제 보내줄게. 나도 힘들다. 와. 이런 거야. 이게 꿀잼이야. 시청자들은 더 좋아해. 이거 난 얼굴도 못 봐가지고. 어? 궁금하다. 야, 이럴 때 재밌는 꿀잼과 뭔지 알려줄까? 뭐야? 잠깐만. 어디 갔어요? 여기 숨어 있잖아. 절로 가지. 돌아가. 돌아가서 우연하게 만나자. 깜짝 놀래켜주자. 좋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아, 토할 것 같아. 런닝맨.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야, 지금 사람 좀 줘. 아, 람마. 마이크 한번 줘. 아, 예, 여기. 깜짝 놀라게 만들어주지. 들숨. 날숨. 브리프. 브리프. 들숨. 날숨. 브리프. 들숨. 날숨. 이봉조의 후예. 황영조. 황영조, 케냐 출신. 브리프. 오케이, 천천히, 여기서부터 천천히. 오케이. 카메라 앞에 찍어, 지훈아. 그래야지 화면 그쪽에 나타나지. 뭐 하는지. 이런 게 재밌다니까. 지훈아, 오나나 하나 살짝 봐봐.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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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지나갔다고? 지나갈 수 있는 스피드가 아닌데? 아, 더워. 덥지? 꽃도 환불 할게요. 아니, 환불 안 되고. 뭐야, 어디 갔지? 아, 더 궁금해지네. 아, 방풀하고 있나? 아씨, 방풀로. 오케이, 그럼 자연스럽게 보자. 갑시다. 어디 중간에 숨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숨어 있더라고. 술집 같은 데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 도대체 누군데요? 형은 아는 얼굴이었어요? 아니 아까 내 느낌은 뭐냐면 네. 레이싱 모델이나 BJ인가? 그럴 수도 있어. 아니면 근데 일단 키 보면 무조건 모델이나 그런 쪽 맞아. 나 보고 PR 애들은 나랑 사귀었었거나 아니면 탑 플랫폼 여자 BJ거나. 아, 뭘 사귀었어요? 아 새끼야 나도 여자 만나본 적 있다고. 형 여자 한 명 사귀어봤잖아요. 어 진짜 사랑했던 거 한 명이지. 아 진짜 털 것 같아. 야 너 체력 은근히 안 좋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 네 아, 근데 이분도 진짜 방송 보실 것 같다. 마상 뜰래요? 어? 아 됐다 이 정도 했으면 재미없다 이제. 아 근데 나도 진짜 궁금하다. 그냥 하자 이제. 이 정도면 꿀 생각이야. 그냥 뽑았어. 만났으면 더 꿀잼인데 이 정도면 포기해야 돼. 잠깐만 여자 비제 카톡. 그 옷 입은 게 예사 옷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 방송 보고 계시면 인사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이고 괜찮아요? 다시 돌아가자. 내가 봤을 때 얘 지금 오면 오늘 만 명은 기본이고 오늘 캐군이 간다 최고 시청자 한번 찍어보자. 와우 이때까지 캐군이 간다 최고 시청자 몇 명이었죠? 만 삼천? 12,000? 1회 때가 제일 많이 봤을걸? 2회 때가 9,800. 그리고 또 그 뭐야 그거 뭐죠? 스타 예선 끝나면 또 시청자 늘걸요? 아 오늘 스타에? 근데 거기랑 나랑 안 겹치다. 아 네 방송이지? 조금은 겹치지 않을까요? 아유 자 여러분들 즐겨찾기 해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추천은 아 왜 자꾸 즐겨찾기 해지 하래요. 나도 먹고 삽시다 형님. 즐겨찾기 해주세요. 아 내가 봤을 때 큰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택시를 잡거나 그러고 있었잖아. 맞아 맞아. 지금 어디쯤이시라는데요? 그 BJ분 아주 모르겠어. 카톡 안 왔어. 아 즐겨찾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는 가로수길 원래 옛날에는 외국인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별로 없더라고요. 아 중국 그 샤드 때문에 좀 중국인들이 많이 빠졌지. 일본인들 많아. 네 일본인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틀 전에 가로수길 돌아다녀봤는데 여기가 원래 좀 약간 모델들 많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 이게 허세 스미스. 아니 허세 스미스라니요. 어 허세 스미스죠. 여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허세입니까? 아니, 제가 인터뷰할 거 허세 부리고 있냐고? 아 근데 오늘 그 시크릿에 아니 뭐 시크리티에세요? 아 저희는 경호팀인데 오늘 뭐 VIP 오시나요? 그냥 그건 없습니다. 따로 따로 돼 있는 거 없고 저희는 이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형님. 이름이 뭐죠? 여기 이제 블루썸이요. 블루썸? 아 봤어. 여기 라우집 봐. 스미스 커피 스미스 2층 블루썸. 블루썸 그 앞에 막 가드 있고 그러니까 뭔가 멋있다. 그렇지. 형도 지금 정장 입었으면 제 가드인데. 아 나도 어렸을 때는 저런 게 꿈이었지. 대통령 경호원 이런 거. 오. 대통령 경호원은 막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됐잖아. 자 이쯤 되면 인터뷰 한번 더 후려야죠. 어떤 분들 해볼까요? 예인입니다. 막. 아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고 있는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오늘 길거리에 나와서 가로수길 여성분들에게 점수를 받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만 보시고 내 스타일에서 10점 만점에 10점 주시면 되거든요. 물론 저는 아니고요. 여기 왼쪽에 청자켓 입은 남성 한 번만 바라봐 주시면 갈 거예요? 따라가면 혼다 거죠? 혼 어떻게 될 거예요? 앙? 아 귀여운 척 좋은 하루 돼. 귀엽다.
저분도 귀엽다. 어, 니혼진 일로 와. 아, 일본인이에요? 어, 니혼진 딱 봐도 니혼진. 고마워. 남자 인터뷰는 저희로 만족하세요, 여성분들. 저희가 남자 잘해요. 힘들지? 네. 원래 그런 거다. 아, 스미마셍. 아, 스미마셍. 한국 사람인가요? 니혼진 데스까? 아, 스미마셍. 또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아, 저 이디어. 어, 와타시 한국 코미디언 데스. 소, 아, 가노 데스까? 인터뷰 가노 데스까? 또 원 미니. 또 노 원 미니. 아, very busy. You have to go where? 아, you have to go. Okay, understand, understood. Okay, good day, commander. 봐봐. 귀엽다. 아, 저 일본인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일본인 분들이 뭔가 이렇게 말할 때 예쁘게 얘기하시죠. 아, 내가 만나봤는데. 미안 미안. 어, 그런 게 있지. 근데 그런 게 있어. 최근 미안 미안. 3시간 늦게 나타나서. 그럼 귀엽겠냐 그게? 안녕하세요.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밤 10시에 나타나서 최근 미안 미안. 차가 막혔어. 한국 도로를 잘 몰랐어. 그래도 귀여울 것 같은데. 아이, 귀엽지. 3시간 좀 길긴 길다. 일로 가요. 가락지로 다시 가요. 아, 일로 돌아가요. 아, 일로?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좋아하고 하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 안 해요. 아, 우리도 사랑하고 너를 좋아하고. 역시 가로수길은 좀 강남역이랑 다르게 좀 뭔가 클린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클린하고 러서리하고 뭔가 스토리들이 아까 그 방사선. 예. 방사능. 강남역은 뭔가 좀 약간 홍대지. 그, 강남역. 다 술도 많이 드시고 그 분위기 자체가 좀 내용이 뭔가 좀 클린한 그런. 아니 그분 BJ분 오시면 같이 밥 먹을까? 그래, 밥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네, 우리 네 명 다 밥 다 안 먹었으니까. 아, 그러면 캐군이 간다 최초로 게스트 두 분이 오시네요. 그렇지, 그렇지. 첫 번째 게스트는 8시, 두 번째 게스트는 10시. 근데 첫 번째 게스트가 8시까지 올지는 모르겠고. 야, 그래도 얼마나 좋냐. 내가 계속 오라 오라 했는데. 그러게요. 형 포르쉐 차 좋아해요? 아니, 나한테 너무 작아. 나는 이제 탈라면 페라리 이런 거 타. 하긴 형 알팔도 작았으니까 형한테. 아, 아유, 알팔 너무 조그매. 아, 근데 뭔가 형 어. 아까 그 두 분 있잖아요. 머릿속에 써나질 않는다. 누구? 아, 아까 걔네? 아, 아까 그 도망가신 분. 아, 빨리 잊어야 돼? 그 BJ분 언제쯤 오신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직 카톡 안 왔는데 화장하고 있는 것 같아. 오. 형은 만약에 인터뷰하다가 진짜 형 스타일의 여자를 찾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번호 따지. 연락처 알려달라고? 어, 따로 연락하지. 오.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몰래 연애했던 적 있나요? 어, 수 없지. 예. 어. 이거 뭐지 이거? 무슨 조합이지? 몰라. 형님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는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아, 예. 형님 남자 혼자서 여자 셋을. 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그래요. 가볼까? 아휴, 가볼까? 저 사람이 형한테 진짜 잘생겼다는데요? 너 너무하다. 너. 아니, 형한테 얘기하는 거. 가자. 그래. 자, 슬슬 이제 시간 빠지는 시간이라 게스트 오기 딱 좋은 시간이야. 야, 넌 이런 모델 할 수 있겠냐? 아니요.
형은 저런 거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나는 이질감 생겨 남들이 보면 사이즈 차이 때문에. 근데 나 형이랑 이거 방송할 때 안경을 끼든가 렌즈를 한번 껴보든가 해봐야 되겠다. 왜? 안 보여? 눈이 나빠서 저 안 보이거든. 저 시력 0.1이에요 아하. 그래가지고 방송할 때 댓글을 어떻게 보냐? 댓글은 보이죠. 항상 보던 머리 들어가지고. 저분 머리 특이하다. 그러게. 전 저분들 중에 너무 좋아하죠. 어? 방송 보고 있네? 네. 와 방송 본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창문 누리구나. 네, 소리 꺼줘야 돼. 너무 춥죠? 네. 아이고 밥은 라면 아까 라면 먹고. 네. 방송 어떻게 또 찾아봤네? 여기도 여기 하시는. 아, 여기는 아니야 여기만. 이 친구는 29살이고 같이 방송하는 K라고 하고요. 예, 대표적으로 경력은 저 포항 금수저예요. 그런 걸 왜 얘기해요? 그럼 뭘 얘기해? 가족이 부끄러워? 형 전라도 돼지라고 얘기하면 좋아요? 전 절대입니다. 전라도 돼지. 예. 아 근데 진짜 내가 아까 우연하게 만났는데 아 나는 이런 젊음을 좀 응원하는 것 같아. 되게 멋있지 않니? 이렇게 이쁜 분들이 주말 반납하고 셋이서 뭉쳐서 우선 셋의 우정이 예쁘고 일에 대한 열정이 예쁘고 얼굴이 예쁘고 손님. 네 보고만 가세요. 사지 마시고 보고만 가세요. 사지 마시고요. 아 이분들도 경제가 중요하지. 막돈 쓰지 마세요. 충동구매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흰색이요? 네. 아 2만 9천 원. 야 보는 안목이 있으시네. 그래요? 2만 9천 원인데 저희가 2만 9천 원에 안 드릴 수도 있어요. 더 낮게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요. 저랑 게임 하나